예결정수와 뭘 만들겠습니다. 자, 해볼까요? 아니, 준비물을 좀 해야지. 준비물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소금, 물감, 계란, 물 두 통. 제가 내보겠습니다. 하나는 그냥 물, 또 하나는 소금물 만들 거예요. 해볼까요? 소금? 물 통째 어떻게 하냐? 물에 녹이는 걸 바로 용이라고 하는 건데요. 우리가 용을 시키고 있어요.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여야 포화 용액이 됩니다. 지금 우리는 포화 용액을 끼고 있어요. 달걀잠수함이 두 개 있네. 달걀이 가라앉지 않죠? 그건 소금물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. 오늘은 달걀잠수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물에서는 달걀이 가앉고
그리고 또 소금물에서는 뭔가 신기했습니다. 이것도 차 때문이에요. 오늘은 계란 잠수함을 만나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.